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춘데요. 여전히 입추를 무색케 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유명 산과 바다에는 종일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까지 3만 명이 넘는 인파가 잦은 고창 갯벌축제 현장을 이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회자의 구령이 떨어지자 아이들이 앞다퉈 바닥을 더듬습니다. 의욕은 넘치지만 미끌거리는 장어를 잡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잡은 곳에서는 어김없이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아, 장어를 잡았는데 한번 잡았는데 너무 미끄러워서 계속 놓치고 아, 이거 장어를 잡아가지고 집에 가서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번에는 알래스카 얼음 위에서 오래 버티기.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 춤도 추고 회전도 하다 보니 결국 탈락자가 나옵니다. 탈락이에요. 자, 이제 두 명 남았습니다. 찜통 더위도 얼음과 함께 저만치 날아갑니다. 자, 얼음 위에 버티기. 지금 현재 기분이 어떻습니까? 완전 시원해요. 완전 시원하다. 갯벌에서는 바지락 캐기 체험이 한창입니다. 뙤약볕 속에 온 가족이 뻘흙을 뒤집어 썼지만 어린 딸의 손에 바지락을 쥐어주느라 아빠가 더 즐겁습니다. 갯벌 축제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와봤거든요. 애들도 지금 신나하고 재밌어하니까 저도 재밌고 캐는 맛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입추가 무색할 만큼 찜통 더위가 이어졌지만 참가자들은 떠들썩한 축제와 함께 잠시나마 더위를 잊은 하루였습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어제 저녁 전북 일부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익산 일부 지역에 낙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익산시 여산면 신막 마을 주민들은 어제 저녁 7시쯤 갑작스런 천둥, 번개와 함께 낙뢰가 발생해 일부 가구에서 정전 소동이 빚어지고 마을 80여 가구의 TV 유선 방송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로 일부 주택의 누전 차단기와 가전제품이 손상됐으며 오늘 점심 무렵까지 유선 방송이 나오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올 연말에 개통하는 수서발 고속철도 SRT가 오는 8일부터 시험 운행합니다.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사인 SR은 8일부터 수서 평택 구간에 SRT를 투입해 철도 시설 품질과 열차 운행의 적합성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11월부터는 수서 목포 구간에 SRT를 투입해 열차 운행 일정과 관제 시스템, 역사 설비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김제 6교는 붕괴 위험이 높아 오래전부터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지만 4년이 지나도록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주민들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호남선을 가로질러 놓인 과선교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지난 교각에는 곳곳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녹슨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가 하면 콘크리트는 손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모래처럼 부서져 내립니다. 상판, 이 세멘 옛날 국구리 한 그 세멘이 부식이 돼가지고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면 우리는 밑에도 이거 부는 사람은 금이 가면서 떨어지는데 이게 위험하지 않겠어요? 이 육교는 4년 전 정밀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이 높아 철거가 시급한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붕괴 위험 때문에 높이 3m 이상, 무게 10톤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면서 10km가량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연결도로는 4차로지만 6교는 2차로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경사도는 기준치를 넘어 가파릅니다. 김제 6교를 새로 짓는 비용은 240억 원. 김제 씨는 국가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10.2%로서 저희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국가 지원을 꼭 받아서. 다행히 철도 횡단교량을 새로 지을 때 국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철도안전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비율을 놓고 국토부와 기재부의 의견이 맞서면서 4년이 지나도록 시행령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야 된 안하고가 좀 차이가 좀 있어서. 지은 지 30년이 넘은 철도 횡단 교량은
전국적으로 69곳에 이릅니다. 관련 부처가 시행령 제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 붕괴 위험을 안고 사는 시민들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오는 2022년 도내 고등학생 수가 지금보다 3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교육청의 학생 수요 예측 결과 2016년 현재 7만 400여 명인 고등학생 수는 6년 뒤인 2022년에 4만 8천여 명으로 2만 1천여 명이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 수는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2000년 중반 이후 시작된 급격한 저출산 영향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교육청이 각종 비리로 무리를 빚은 한국게임과학고의 학교법인 이사진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게임과학고의 학교법인인 성순학원의 이사 9명 가운데 7명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해임된 이사 대부분은 설립자인 학교장 정모 씨 주변 인물들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해임된 이사 7명을 임시이사로 대체해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하고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후보 14명을 추천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사는 한인 청소년들이 모국의 전통문화를 배우기 위해 전주를 찾았습니다. 전주시는 아예 국립해외동포교육관을 전주에 만들 계획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청소년들이 전통 가락을 배우는 데 한창입니다. 이들은 외국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 2, 3세들입니다. 장구 먼저 배울 때 힘들었는데 좀 하다가 쉬웠어요. 너무 재미있고 신났어요. 전주시 초청으로 미국 등 6개 나라에 사는 한인 청소년 24명이 전주를 찾았습니다. 일주일간 전주에 머물면서 한글과 전통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더 알고 싶고 장구나 이런 판소리 이런 거를 접할 수 있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관심이 생겼어요.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전북현대의 축구 경기도 관람하면서 전주의 구석구석을 알 수 있는 시간도 갔습니다. 이 같은 연수는 오는 12월에 한 차례 더 진행됩니다. 전주시는 전주를 국가적인 해외동포 교육 기지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치권과 협력해서 해외동포 교육지원 특별법을 이끌어내고 국립해외동포교육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주가 전통문화 수도로서 해외동포들이 전주에 와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배우고 이를 통해서 전주가 국제적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외국에 사는 한국인은 720만 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백제 유적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뒤 관람객이 25%가량 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주와 부여의 관람객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익산의 관광 기반 시설이 부족해 걱정이 많았는데 공주와 부여로의 관람객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창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왕궁리 유적을 부여 주민들이 찾았습니다. 주민들은 옛 백제 왕성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백제인의 뛰어난 공예와 건축 기술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백제의 선처럼 아름다운 거는 제가 가서 구경한 게 없고 우리 백제인 장인들이 솜씨가 너무 좋다는 거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뒤 관람객은 25%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주와 부여의 관람객 증가율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공주와 부여 관람객은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람객 수 자체를 비교하면 더 큰 차이가 납니다. 익산 42만 명, 공주 부여 172만 명으로 익산 관람객이 공주 부여 관람객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관람객 수 차이는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공주와 부여는 이미 발굴과 복원을 마치고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지만 익산은 아직 발굴과 복원조차 마무리되지 않았고 휴양과 문화시설, 도로 등 주변 여건이 크게 미흡합니다. 제가 여기도 이제 몇 번을 왔는데 하여간 뭐 보는 볼거리는 좀 적습니다. 부대 시설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익산 백제 유적이 공주와 부여의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유적의 발굴과 복원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휴양과 문화시설을 서둘러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조선업 등의 위기로 인해 군산 지역 인구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4년에는 지역 인구가 한 해 전보다 221명이 줄었고 지난해에는 119명이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7달 만에 214명이 줄어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입주기업들의 경영난으로 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이 50%대에 머물면서 인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6월 중 전북 지역의 어업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9%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가장 비중이 큰 일반 해면 어업의 경우 멸치와 꽃게 어획량이 절반 이상 줄면서 전체적으로 15.8% 감소했으며 천혜 양식어업도 바지락과 흰다리 새우 생산량이 급감해 80.2%나 줄었습니다. 이에 반해 내수면 어업은 향어와 뱀장어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시가 전주역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주시는 열차 이용객 차량과 시내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주역 광장 도로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공동주택 등의 노후 급수관 세척과 교체를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급수관이 오래된 아파트 단지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급수관 세척과 교체 비용을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바라는 곳은 다음 달 중순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논, 밭두렁 태우기를 하지 않아 산불 발생을 줄인 마을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논 밭두렁 태우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실천한 우수마을 35곳과 마을 대표 4명에게 산림청과 함께 포상했습니다. 올해 전북에서는 마을 2,211곳이 논 밭두렁 태우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이 가운데 99%인 2,186곳이 이를 지켰습니다.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섬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본격적으로 수거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341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한 데 이어 하반기에 1,600톤을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전북 서해안에서 1,400여 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입추인 오늘도 전북 지역은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임실의 낮 기온이 35.9도까지 올랐고 완주 35.8도, 정읍 35.7도, 전주 33.3도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국지성 소나기가 쏟아져 지난해 65.5, 임실 47, 남원 29.9mm 등 제법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구름이 많겠고 동부 내륙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도 당분간 구름이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날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를 기준으로 33도에서 34도로 이번 주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조선의 옹주 이덕혜입니다. 역사가 있고 나라가 감췄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려. 손예진, 박해인, 남이란. 백윤식, 덕혜옹주, 절찬상영 중. 짬뽕이네? 아이 어서 시켜 쓸래. 그거 오뚜기 볶음 진짬뽕인데? 볶음 띤 짬뽕, 볶음 띤 짬뽕. 오뚜기 볶음 진짬뽕. 물은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깨끗이 해준다. 깨끗해. 깨끗하게 비우가 없앤 웰스 티티 정수기. 깨끗함을 마시다. 웰스 티티 정수기. 이상으로 JTV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